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1부를 함께할 MC 도원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시장이 좀 잠잠하다가 막판에 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네. 정말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죠. 멀미가 날 정도로 롤러코스터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후보가 된 정치인 테마주는 급등을 하고 안 된 정치인의 테마주는 한가를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우리 또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치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워낙에 또 급등락이 크다 보니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모든 종목의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정치 테마주의 예측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정치 테마주는 하지 말자. 사실 정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굳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급등이 막 시작될 때 따라가지는 마시고 급등했다가 조금 꺾이는데 그 정치인 테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면 바닥에서 지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그나마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나마 방법이라는 거지 네. 웬만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니까 정치 테마주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설명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급락세 나와서 너무 놀라고 걱정이신 분들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어서 안 되겠다 하신다면 저희 종목상담 119와 함께 상담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상담 119 금요일 1, 2부 연속 2시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는 저와 함께, 2부는 은별 MC와 함께 2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1부는 오현진 팀장님과 또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매일매일 세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인데요. 전화번호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알차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 받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도 꼭 챙겨 가셔야 되겠는데요.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햄버거랑 커피 쿠폰 한 개씩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문자 상담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씩 꼭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부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저희가 동영상 선물을 또 준비를 했죠. 이 동영상에는 어떤 내용 들어있을까요? 네, 주린이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8강짜리 영상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동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 문자로 네, 교육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담아주시는 분 세 분을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동영상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 문자로 교육 영상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현진 팀장님의 알찬 강의, 동영상 강의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 받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신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세 분을 뽑아드릴 건데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막바지에 공개해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끝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종목상담 119 1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뭐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 시장은 한마디로 답답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이렇게까지 심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부진한 국내 증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미증시는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라는 안도감이 반영되면서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죠. 항상 이제 미증시에 대한 연동성이 높았던 국내 증시였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공매도라든지 수급 부진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증시와의 디커플링이 너무 장기화됐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시장 반등을 예상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장을 좀 기대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는 그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벌써부터 4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정점을 찍고 4분기부터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 4분기의 컨센서스가 3분기보다는 안 좋아요. 그래서 3분기에 정점을 찍고 4분기에 꺾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 꺾이는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완만하게 하강할 것으로 보이고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4분기도 역시 좋은 실적이 예상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긴 미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국내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주로만 수급이 유입되는 장인데 역시 환율 안정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척하다가 이번 주에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좀 흔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면서 시장의 큰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특징 섹터를 한번 볼 텐데 오늘은 IT주 중에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국내 IT, 반도체 업체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13% 급등세를 보였죠.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PCB, 네,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뜯어보면 그 안에 초록색 판으로 납땜된 그런 네모난 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IT 업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미증시에서 IT 지수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IT 업종도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선 네트워크 장비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내년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적인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점을 돌려내는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됐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받쳐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5천 원당까지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이 종목 역시도 PCB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PCB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반등세를 시작하면서 장비주, 부품주, PCB주 이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IT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은 IT 관련주 중에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도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직전 고점은 돌려냈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목표가는 8월달 고점이죠. 8월달 고점이었던 19,700원까지가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보시면 급격하게 들어오는 양매수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종목에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기관과 외국인
본인이 어떤 종목에 주목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네,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섹터까지 확인해 봤고요. 관심주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 IHQ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엔터주의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주에는 게임주와 엔터주가 조금 쉬어갔어요. 하지만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와 또 NFT, 그죠?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된 테마가 또 엮여있는 게 게임주고 그 게임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게 엔터주예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획기적으로 풀리면서 영화 시장도 다시 한번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HQ의 가치도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살짝 나왔지만 10월 달부터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에 빠질 만한 수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죠. 한 1,600원 이하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재매수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00원 이하로 오면 재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후에 1,850원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HQ는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는 밸류 부담이 적어요. 기술적인 부담도 적고 그래서 다음 주에 게임주나 엔터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조정 시에는 다시 관심을 가지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주 리뷰까지 한번 끝내봤고요. 종목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간 이후에 장중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네,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안 되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업황이라든지 섹터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개별 종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제 교육 영상도 풍부하게 좀 올려져 있으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장중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종목 상담은 세 가지 창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가지고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네, 제가 냉정하게 분석해서 가지고 갈지, 가지고 가면 얼마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이 부분 풀어드릴 테니까 궁금증 참지 말고 문자 주시고요.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분은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네, 문자와 전화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씩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네, 먼저 인사해 주신 분 제시카 별별린 길게 느껴지는 한 주였어요. 저도요. 네, 시장이 좀 지루해서 그런가요? 시장이 지루해서 그런가 저도 좀 길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익이 팍팍 나는 빨리 가는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네, 뽀리아 까꿍님 뭐죠? 인사인가요? 네, 강아지 얼굴을 하나 보내주셨고요. 네, 김신철님 MBT 종목명을 바로 보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꼼지님 네, 어서 오세요. 역시 귀여운 이모티콘 주셨고요. 몽몽이님,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 많이 기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스마일 표시. 이모티콘 쓰신 분들이 오늘 많으시네요. 네, 경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베네치아님, 네, 익숙하신 분이네요. 자주 참여해주고 계시죠?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최님도 어서 오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이제 많이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보내주신 분이 가장 이제 빠르네요. 2차전지 관련주가 이번 주에 좀 재반등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살아있는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은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받쳐주고 추가 상승을 시도하면 2차전지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니까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테슬라의 그 방향성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름 보내주신 분
분도 계시죠? 네,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릴 테니까요. 제 이름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 상담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문자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온 내용 한번 볼게요. 6628님, 네, 종목명은 NK맥스를 네, 보내주셨네요. NK맥스고요. 26,700원, 네, 50%, 네, 50%. 사실은 이제 한 종목에 50%도 조금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 매매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수가 크시다면 한 종목에 50%는 조금 이제 과도한 비중일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 주목해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NK맥스는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주는 분위기가 어때요? 좋나요? 좋진 않아요. 그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의해서 이제 수급이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는 완만하게 개선될 거라고 봐요. 지금 한미약품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의 대장인데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저점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저점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잖아요. 이번 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는데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뭐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백신과 코로나 뭐 치료제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수급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5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타는 흐름이니까 다음 주에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고점이 됐었던 네, 9월 달의 고점 이 라인을 아직 완전히 돌려내지는 못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돌파 시도를 하다가 금요일 오늘 살짝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조정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린 모습도 아니니까 재반등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32,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네,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기술적 부담이 있는 가격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32,000원 드리고요. 50%는 이제 조금 많으실 수 있으니까 네, 다음부터는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NK맥스6628님 상담 드렸고요. 네,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5517님, AFW를 매수를 하셨네요. AFW를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는 7,300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고요. 비중은 40%. 네, 이분도 조금 많이 이제 비중을 담으셨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확실한 모멘텀으로 매수를 했다면 뭐 자신 있게 보유할 수도 있겠죠. 리튬이온 2차전지 부품이죠. 네, 음극 마찰용 접단자 부분에 생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수급이 조금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기술적인 저점까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상 분석을 할 때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게 좋나요? 적은 게 좋나요? 적은 게 낫죠, 그죠? 네, 거래량이 적게 하락할 때는 약간의 이제 허수 매도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보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거래가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원래 거래는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6,200원대면 높은 가격은 아닌데 거래가 10만 주도 안 되잖아요. 원래 거래가 적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많이 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는 지지대가 한 5,000원 한 중반에서 후반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지지선까지 거의 다 왔죠.
없죠. 그러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재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 주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밀린 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우신 그 환경에 처하셨는데 지금 비중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기존의 보유 종목만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고요. 제가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보겠습니다. 매수가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낼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7,300원까지는 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시는 전략입니다. 이게 한 종목에 이제 비중을 많이 들어갔을 때 이제 단점이에요. 이게 10%나 20%면 추가 매수를 반등할 때 한번 하실 수 있는데 40%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금을 거의 70에서 80%까지 짜야 되니까 그 이상 전략을 짜기가 어렵잖아요. 한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 빠져나오고 다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고민하고 끙끙 앓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요. 자, 이 시간은 지금 장중이 아니죠. 그죠? 또 장중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요. 제 이름 문자로 주셔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봤으니까 이제 바로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을까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네. 16,400원에 비중은 20%. 요거 언제 매수하셨죠? 제가 이거 매수를 몇 번 했었어요. 아, 사고 팔고 좀 하셨었나요? 네, 한 두서 번 했었어요. 최초 매입, 매수를 한 거는 한 4월달 13,100원쯤 했었고요. 아, 그때부터? 또 매수를 했다가 2만 원대 또 매도를 좀 했다가 네네. 또 다시 조금 또 매수를 좀 더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럼 그만큼 또 좋게 보셨나 봐요 종목을, 그죠? 아, 저는 지금 주식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유무상증자를 한다는데 그래서 그 팀장님의 강의 30일 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이 아마 그 유상 그 기준일이고 또 무상은 12월 17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몇 번 그 다른 종목도 한번 사봤는데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오르는 줄 알고 그거 안 팔았어요. 제가 그럼 그랬더니,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는 안 드리고 간단히만 드릴게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했다는 수혜주라고 그 증권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성장하는 분야는 그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 수혜주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하나마이크론이 테스트 설비 투자 공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고객사와 그 후공정 위탁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풍부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두 가지 체크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요게 유증 발행가가 18,15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거는 보셨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담이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가장 크게 주의할 부분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다. 그때는 대부분 수익권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이 또 많고 고점에서 물리신 몇 분들만 빼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성장성만 보고 무조건 가져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흔들릴 때는 한번 챙기겠다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샀다 팔았다를 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차트 보면 추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목표가와 익절가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네. 목표가는 2만 6천 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2만 6천 원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라는 건 아니고요. 한 2만 4천 원이나 5천 원에서 좀 흔들리면 한번 매도하고 가는 전략이 낫다라고 보고 만약에 주가가 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하세요.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 깨지는 위치라서 만 원 중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매매 잘 하고 계시니까 뭐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만 6천 원, 익절가 2만 원. 요 가격 전략만 기억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님 해결되셨나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네.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선물 그 도원 씨께 부탁드릴게요.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되게 수익 축하드리고 또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선물도 바로 뽑아드릴게요. 자, 하나, 아, 네. 둘, 셋. 아, 수익이시니까 역시 목소리가 이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네, 선물은 네. 네. 양념 치킨 세 조각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네네네네. 자, 이 선물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한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고요. 치킨 맛있게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익 내신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힘이 넘치셔서 저도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도 받고 선물도 챙겨갈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도 기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좋은 거 뽑아드리고 있고요. 또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햄버거와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상담 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한 개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선물을 저희가 세 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받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나 받고 싶어요 하는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막바지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도원 씨도 방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자산을 지키려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8강짜리 기초 강의 알짜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어요. 교육 영상 원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 주신 분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팍팍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화 상담 한번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91님 종목은 아주 익숙한 종목이네요. 네, LG전자입니다. 매입가는 14만 539원 분할 매수하셨나 봐요. 비중 10%. 9월에 매수했는데 그냥 장기 투자로 가야 하나요? 네, 지금은 장기 투자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종목을 설명드릴 때 그 종목만 보시면 이 종목이 올라가고 하락할 때 이슈가 없는데 왜 올라가지? 이슈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에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 어떤 업종인지, 혹은 시장이 어떨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개에 속합니다. 첫 번째, 대형주예요. 대형주는 뭐죠?
시장이 안 좋으면 가기 힘들어요. 자, 코스피가 계속 무너지는데 삼성전자가 독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은 적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어때요? 좋지 않아요. 몇 달째 내리막이에요. 대형주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죠. 다 두 번째, IT 대형주가 특히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 IT주가 뭐 2차전지나 이렇게 이제 특별한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징글징글하게 못 갔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LG전자가 밀렸고 LG전자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약한 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에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전장에 LG그룹은 거의 목숨 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건데 지금 리포트를 보시면 그 전장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나오는 시기가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이 됐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죠. 결국은 흑자 전환, 수익 개선 이런 부분 성공해 낼 겁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도 LG전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빠르게 반등할 차트는 아니에요. 다만 하락 추세는 거의 끝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지지선을 그리면서 더 이상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도 아직은 나오고 있지만 매도세가 주춤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위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원대시니까 조금 높으신데 저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현재가 근처에서는 한번 해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제가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 기준으로 매수하셨던 가격 14만 원을 한번 잡겠습니다. 추매를 안 하신다면 본전 매도가 될 거고요. 추매를 하신다면 수익 매도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또 비중 조절의 묘미예요.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크지 않잖아요. 다행스럽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 근처에서 추매를 노려보시고요. 14만 원까지 목표가 노리셔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바닥인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는 못 올라가요. 여유 있게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LG전자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3771로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문자 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샵 3771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46님. 종목명은 에코마케팅입니다. 매수가는 25,529원. 역시 분할 매수 같아요. 네, 35%. 장기로 가지고 가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이거는 지금 장기로 가져갑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도 좀 편하게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걸려도 회복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에코마케팅은 사명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마케팅에 포커스가 있어요. 마케팅하면 뭐죠? 광고입니다. 그죠? 네, 광고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위축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기업들의 광고 집행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광고 대행 사업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폭이 너무 컸어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관 쪽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때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빨리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때 소화라는 게 있죠. 지금 하락 추세를 아직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매물이에요. 어디까지 매물이죠? 2만 원 초반대까지 매물이에요. 그럼 2만 원 초반대까지는 빨리 올라오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10월 달 초에 최저점을 찍은 가격을 일단은 지지해 주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정도 약간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 못했고 기관의 매도세가 일단 진정이 돼야 반등을 할 겁니다. 기관 매도가 아직 진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물량이 나올 것 같지만 지금 위치에서 매도는 너무 아깝다. 네,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이고 대신 이제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매수가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목표가는 22,000원까지만 네,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손실을 줄이셔서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 비중을 들어가셨으면은 장기로 가져가시면 처음부터는 이제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셨어야 돼요. 근데 손절가를 안 잡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이 손실이 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절가를 잡고 손절가 깨지면 밑에서 다시 사도 됩니다. 네,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 있죠. 주식은 매매가 쉬워요. 매매가 쉽다는 장점을 활용하세요.
언제든 사고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두고 종목을 보유할 때 팔았다 다시 사도 되니까 한 종목을 물린 상태에서 너무 길게 보유하는 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반등 기다릴게요. 22,000원 매도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당첨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자 두 분 상담 드렸고요. 이제 전화 상담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1만 6,500원. 비중은요? 10%. 이거는 거의 급등할 때 따라가셨네요, 그죠? 네, 예, 아유. 그 급등할 때 따라갔다는 거는 단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치고 빠지시려고 한 거잖아요, 며칠만. 네네. 근데 단타대로 이제 수익이 안 나고 계속 밀리니까 물리신 상황입니다, 그죠? 네. 제 119 방송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쩌다 가끔 봤어요. 이제 가끔 보셔서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네. 항상 말씀드려요. 고가에서 따라잡는 전략이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달리는 네. 말은 더 가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매수하신 시점에서 사실 40만 원까지 달렸어도 이상할 건 없었어요. 네. 다만 그때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고 뭐 위드 코로나도 네. 겹쳤고 여러 가지 네.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점에서 네. 따라가실 때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게 손절가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실 때는 마이너스 3%가 됐든 5%가 됐든 아니면 뭐 5일선이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절가를 잡고 보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니까 다음번에 고점 매수를 하실 때는 꼭 손절가를 잡고 보세요. 네. 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네. 지금 하락 추세는 멈추고 재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약바이오준 투자 심리 개선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노바백스 관련주죠. 네, 코로나19 네. 백신 노바백스가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네. 장점이 뭐 영하나 이렇게 보관을 안 해도 돼요. 한 2도에서 8도 그 정도 사이에서만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유통 부분에서의 네. 장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는 것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의 네. 이슈가 한두 개 정도 더 나오면 주가가 조금 네.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뭐 순현금도 많고 또 이런 종목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유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고 가격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벗겨낸 시기가 네,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을 완만하게 시도하고 있어요. 시장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볼 때 다음 주에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뭐 추가 매수를 네.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네,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정해드릴게요. 25만 원 이하에서 하세요. 네. 네, 25만 원 이하입니다. 네네네. 네, 25만 원 이하에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목표가는 네. 30만 원 잡았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추매를 안 하시고 30만 원 매도를 하시면 이제 손절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네. 적으시니까 한 10% 정도는 25만 원 이하 정도에서 한번 네. 매수를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네. 제가 30만 원 정해드리는데 30만 원에 무조건 딱 매도해라 이건 아니에요. 한 29만 5천 원 정도에서 막 흔들린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추가 매수는 25만 원 이하, 매도가는 30만 원 근처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만 잘 지키시면 매도 잘 되실 거니까요. 이 가격 전략만 잘 지켜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 드렸으니까 네. 선물까지 또 드려야겠죠. 선물 도원 씨께 네. 부탁드릴게요.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힘내시고 추가 매수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도 힘내시라고 제가 바로 선물 뽑아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다음번에 또 잘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 선물은 어떤 선물이
나올지. 아, 이번에는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자, 이 선물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물은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한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상담 내용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023772-029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에 남겨주시는 방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받으신 다음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고 있고요. 문자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선물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문자상담 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씩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선물 받고 싶은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나 신청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막바지에 당첨자 세 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간에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은 분들께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 또 장중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문자나 링크로 QR코드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시황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와 전화 상담 한번 받아봤고요. 이제 유튜브 상담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몽이님, 네, 팀장님 저도 종목 하나 상담받고 싶어요. 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카카오뱅크 64,577원 15%입니다. 며칠 전 본전까지 갔었는데 매도 놓쳤네요. 아, 조금 아쉬워요.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는 성장성은 좋아요, 사실은.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엄청 편해요. 근데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 있잖아요, 그죠? 상장 초기에 이제 급등했다가 최근까지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이제 규모가 작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약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증권사에서 실적 컨센서스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 이탈, 주가 하락 여기까지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밸류 부담이 좀 해소된 그런 위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가격이 5만 7천 원이에요. 5만 7천 원. 그러면 주가 최고가 9만 4,400원 대비해서는 조정이 많이 나. 맞죠?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우려감이 높았었던 이거 너무 비싸 할 정도의 가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64,577원이시니까 매수가 부근인 64,000원까지 목표가는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로는 못 갈 거예요. 조정받고 재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주가는 54,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그 밀릴 수 있다는 건 감안하세요. 네, 밀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해야 되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추세 하락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리겠지만 반등은 매수 근처까지는 줄 수 있다고 보니까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는데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4,000원. 더 밀렸다가 올라갈 거니까 더 밀리는 것은 너무 놀라지 말고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이화진님입니다. 롯데케미칼 매수가가 252,500원 7%인데 저점이 아직 안 잡혔나요? 하락 추세가 계속되네요. 네, 요거는 아쉽게도 저점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거는 매도 의견을 일단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3개월, 4개월째 이어집니다. 오늘도 양매도 나왔고요. 차트를 한번 보실 때 고점을 찍었던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회향 추세고 반드시 지켜줬어야 되는 라인이 23만 원인데 23만 원 지키지 못하고 깼어요. 이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신 거는 이제 비중이 7%시니까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잖아요. 요거 한번 매도하시고 차라리 재매수를 하신다면 20만 원 근처 정도에서 재반등할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과감하게 손절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도하시고 차라리 이 종목으로 복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20만 원 근처에서 반등할 때 다시 사도 돼요. 네, 종목은 매도하고 바로 다시 산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유연한 매매가 좋으니까요. 비중은 크지 않으시니까 일단 한번 끊고 밑에서 다시 사든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도 두 분 드렸고요. 이제는 벌써 제 관심주와 전략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시간이네요. 저는 곧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앞서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이 안 가고 국내도 안 가면 그러려니 할 텐데 미국만 가고 국내 안 가면 얼마나 짜증나요. 얄미워요. 그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커플링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미중시와 국내 증시의 좁히기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은 좀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수급의 방향만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주 관심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로 약간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정치 테마 색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원전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도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주가 좀 세요. 이슈가 많이 있죠. 중국이 15년간 원전 150기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원전 관련해서 약간 다른 시각을 국내에서도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그리고 소형 원전에 대한 개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좀 보성 파워텍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단기 고점을 찍었던 게 10월입니다. 얼마 전이죠. 10월 달은 고점 매물대를 소화 못하고 눌렸는데 이게 이제 매물 소화의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재상승을 시도할 때는 이 매물 벽을 돌파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수급들이 아직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고 보니까요. 재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4,400원 제가 잡았고요. 목표가는 5,000원 1차적입니다. 5,000원 돌파하면 5,5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일단은 5,000원까지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네,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이죠. 네, 4,200원으로 잡아드리니까요. 보성 파워텍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전략인데요. 종목별 가격 매력에 주목하자 이렇게 한 줄 평을 한번 짜봤습니다. 네, 시장이 안 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오히려 생기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리오프닝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뭐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영화관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들이요. 그다음에 홈쇼핑주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저점을 찍고 재반 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5G 장비주가 더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KMW나 뭐 OE솔루션, RFHIC 5G 장비주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빠른 반등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장기로 보신다면 장비주에 대한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중장기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5G 장비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와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드립니다. 문자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풍부한 교육 관련된 내용들, 강의 내용들, 시황, 업황, 정보, 종목
많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도원 씨가 도와주시겠죠? 네, 도원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알찬 내용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선물 받으실 분들 세 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전화번호 뒷자리 확인해 보시고요. 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동영상 강의 당첨됐어요 하고 확인 문자 한 개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또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2부에서도 상담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